이제 알려주시죠. 홍얼주가 물론 내일이 총 마지막 공연이지만 오늘도 세미 맡은 일정에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공연을 한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귀한 시간 조금만 뺏어갈 겁니다. 길지 않게 토요일이니까 마지막 추억 남기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마지막 공연이었던 배우들을 좀 무대 위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들 나와주세요. 쑥스러운가 봐요. 나와주세요. 구인 두 명의 배우는 내일이 막공이라서 일단은 나오지 않았고 오늘 이렇게 저희 다섯 명이 오늘 다섯 번째 시즌 홍얼주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우리가 또 한 명씩 소감을 또 듣는 시간을 또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지 않게 소감 한마디씩만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라고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할까요? 네. 네, 저부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홍얼주 시즌5죠? 네. 보호점 문장 역을 맡았던 원종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풍월주에 애정이 굉장히 많은 배우인데 리빙부터 했었어요. 첫 리빙. 첫 리빙부터 초연해서 작년 네 번째 시즌, 그 다섯 번째 시즌 너무 감사하게도 풍월주에 많은 시즌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요번 시즌이 조금 저한테는 조금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은 사실 제가 나이를 이제 먹으면서 문장이 됐었잖아요. 작년보다도 금년에 조금 이제 우리 열과 감들이 정말 아들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좀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을 좀 열과 감들에게 좀 새로운 관점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뭐 그냥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우스갯 소리로 제가 맨 처음 리딩을 했을 때는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비화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리딩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그 남자의 기생들에 관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빵이 좀 필요한데 이미지가 그분도 작곡사를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깜짝하고 좀 거칠고 좀 웃겨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고 갔었거든요, 리딩을. 굉장히 진지한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리딩을 했다가 이 공연이 수연께 올라간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궁금을 좀 해보고 싶다 새롭게 해가지고 그때 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감사하게 이 문장이라는 역할을 하면서 제 연기적인 어떤 변화도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작품이었습니다. 좀 길었죠? 여러분들 어쩌면 6호점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제가 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홍얼주가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궁금 역할 맡았던 신창진입니다.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4연과 이번 5호점까지 같이 궁금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담이들 세령하고 여리들 형이랑 네, 여리들이랑 둘이랑 그다음에 부인들이랑 어르신들이랑 여왕님들이랑 한바탕 잘 놀아갑니다. 6호점 오게 된다면 뭐 형 역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니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마무리가 된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언제 하나? 고맙습니다. 네, 안녕. 서담역 맡은 조수영입니다. 오늘 여기 왔는데 막 처음 연습실에서 쭉 쭉쭉 나오면서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잘 마무리 칠수 있었던 것도 저희 대신 분들께서 다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힘든 와중에 대범을 좀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거죠? 이거다며? 이제 이거죠. 좀 동환 형님과 성장님이 어떤 연습을 할지는 모르지만 건강한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기 찾아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성민입니다. 진성 역할을 했다. 좀 행사수사해지고 뭐야.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막 한바탕 울고 나니까. 기존에 참여하셨던, 이 작품에 참여하셨던 배우들이 좀 많았고, 기본적으로 저도 새로운 캐스트로 와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참, 연습을 하면서도 그렇고, 공연을 하면서도 그렇고, 복 받았다. 좋은 시기에, 저에게도, 그냥, 예, 좋은 시기에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사람들이 막 이제 공연 보면 되게 힘들 것 같다고 막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공연이 끝나고 나서 되게 개운했거든요. 많은 걸 쏟아내서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해 주신 분들, 이렇게 늘 매번 공연장을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더 힘내서 지금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배우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또 내일 또 남았으니까, 저는 힘내서 잘 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또 내일 남았지만, 우리 무대, 뭐, 조명, 음향, 의상, 컴퍼니 식구들, 네, 홍보팀까지 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은 풍월주라는 공연은 이번 주 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어디 각자 또 어디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풍월주도 끝나지만 잊지 마시고 계속 또 응원해 주시면 여러분들 응원이 있으면 언젠가 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현장 뮤지컬이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도 마지막 인사하고 어떻게 인사할까요? 저희가 사실 그건 굉장히 무겁고 하지만 연습하고 막 이럴 때는 어떤 것보다 더 즐겁게 했었거든요.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힘들어하는 건 나중에 연습실에서 한번 해서 포멀 똑같이 원래는 이런 거구나 이걸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만 또 라미 알아서 할 겁니다. 마지막 어떻게 저희 파이팅 부분 한번 외치고 한번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갈까요? 어떻게? 얘들아 하면은 다음 시즌에도 손님 받아가고 끝내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음 시즌이 만약 오더라도 꼭 단골 손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도와주세요. 네. 이제 얘들아 할 테니까
다음 시즌에도 손님 받아라 이렇게 하고 저희는 곧바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얘들아! 다음 시즌에도 손님 받아라!